제 느낌인데 인스타그램 구독자 만 명 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일단 인사 한번 얘기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뭔가 일반적인 그런 사무직의 직장인은 아닌 느낌. 그 무직이에요. 아 무직인가요? 네. 아 무직 또한 그렇죠. 무직 또한 틱톡을 키고 라이브를 키면 바로 틱톡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의 묘미입니다. 이쁘시다와 20대 초반 같은데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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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댓글 올라온 게 보이시죠? 오늘 연남동에는 어떤 일 오셨어요? 아 입술 필러? 방금 맞고 왔어요. 아하. 어 입술이 약간 좀 부각되셔가지고 저는 좀 매운 걸 많이 드셨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부어있어요. 자 나이가 실례지만 26입니다. 26? 네. 생각보다 조금 있으시네요. 네. 저는 훨씬 더 어리게 좀. 지금은 이제 뭐 일을 잠깐 쉬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전공은 뭐 어떤 쪽으로? 영어 교육과. 영어 교육과? 네. 영어도 또 꽤 잘하시겠네요. 미국에서 네. 조금 살다 왔습니다. 아 혹시 미국 어디? 뭐 미국도 되게 또 주강. 아 델러스. 어, 발음 한번 하나 둘 셋? 아 델러스 그렇죠. 저도 되게 달러 좋아하거든요. 예. 뭐 원도 좋아하지만 네. 예, 달러 좋아하거든요. 델러스. 델러스 혹시 어디? 제가 그쪽 예전에 여행 갔어. 좀 조금 살았었어요 제가 잠깐. 아 거기 사거리에 맥도날드 있고 그 오른쪽 바로 거기 서브웨이 있고 맞죠? 맞죠? 다, 네. 다 있어요. 그 옆에 시티은행 있고 맞죠? 2층에 노래방 있고. 자 여러분들 뉴진스 닮았다 언급 좀 해줘요. 아, 오늘 저희가 패션에 관련된 방송을 좀 진행하기 때문에 한번 딱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뭐 혹시 실례가 안 되나면 턴 한번 입히자면 괜찮아요. 턴! 야호! 출발! 자 우리 여성분 지금 현재 입으신 상의! 상의는 페일제이드 에서 3만 원대였던 것 같습니다. 3만 원대 정도? 네. 사실 하이도 페일제이드인데 거기 네. 웹사이트에 코디되어 있는 대로 샀거든요. 이거는 살짝 키치한 귀여운 스타일의 옷이 많은 사이트입니다. 어 좋습니다. 그렇다면 파이는 한번 여쭤볼게요. 한번.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둘 같이 해서 한 6, 7만 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합쳐서 한 6에서 7만 원? 그 다음에 신발 한번 볼까요 한번? 신발은 예. 아디다스 오 아디다스 아, 그렇죠. 아디다스 중에서도 오리지널이네요. 네 아스티어 맞죠? 가격이 한 어느 정도? 1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. 10만 원대? 오 신발 되게 이뻐요 여러분들. 가방은 자 가방은요? 알렉산더 맥퀸의 예. 원래 가격은 2,500불? 그니까 3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인데 저는 네. 이제 거기 미국에서 빈티지 네. 가게에서 구입을 한 900불 정도 했습니다. 900불이면 한 1000 아 저 100만 원 정도 넘는 네. 금액. 미국 댈러스에서 네. 발음 한 번 더. 댈러스. 아 그렇죠. 이 브랜드 이름도 하나 더 되세요. 알렉산더 맥퀸. 오늘 여성분의 코디 한번 주가 한번 한 바퀴 턴 괜찮나요? 턴 너무나 예쁘게 잘 꾸미셨습니다. 아 좋습니다. 한 시간 정도 인터뷰했어도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했을 텐데 지금 첫 인터뷰여가지고 아, 첫 인터뷰 예, 댓글에서 애인 있나요? 막 여쭤보시네요. 혹시 남자친구는? 있습니다. 아 있나요? 네. 커피는 없던 얘기로 네.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커피 알러지가 있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. 죄송해요. 제가 순간 커피 알러지가 있었는데 계속 모델이냐고 저 여쭤보신다. 모델 아니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전혀 없으신? 네 없습니다.